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한동대학교 총장 김영길입니다. 엔트로피 잘 못 들어보셨죠? 네. 여러분 엔트로피는 많이 들어봤어요. 엔트로피는 엔트로피는요 이 세상의 모든 물질 세계는요 엔트로피 법칙이 작용을 합니다. 지배를 해요. 뭐냐면은 이 엔트로피라는 거는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질서에서부터 무질서로 흘러간다. 이게 엔트로피 법칙이에요. 이건 자연이라는 예외가 없습니다. 식물이 썩지요. 연기가 이렇게 확 퍼지죠. 자연의 모든 법칙은요 다 질서에서부터 무질서로 가는 것이 물질 세계를 지배하는 과학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생명은 달라요. 생명 세계는요 이 단세포에서부터 점점 다세포로 돼서 성장을 할 때는 오히려 질서도가 더 증가가 돼. 이걸 설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생명체에서 하는 바이타민C를 발견했던 그 이 알버트 박사가 이 생명체 현상을 설명하는데 신트로피라는 말을 제일 처음 썼는데 그래서 우리가 엔트로피에 대조되는 그 다른 것이 바로 신트로피. 우리가 엔트로피에 의해서는 점점 더 질서가 이렇게 질서에서부터 무질서로 흘러가는 것이 이게 엔트로피 법칙이고 그 다음번에 무질서에서부터 질서로 돌아 회복하는 것이 이게 신트로피예요. 그 신트로피와 엔트로피는 이 서로 상반되는 어지만은 엔트로피는 물질계를 지배 법칙하는 거고 신트로피는 생명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19년 총장을 이 쭉 이제 이 정리를 하면서 하나 만드는 단이 신조어가 그 신트로피라는 말을 나는 하나 더 붙였어요. 신트로피 드라마. 그래서 신트로피 드라마라는 거는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아름다운 세계가 완전히 붕괴가 되는데 이걸 다시금 회복하느냐. 여러분 이 세상은요 크게 두 세상이 있어요. 한 세상은 뭐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보이는 세계예요. 이거는 물질 세계고 이거는 과학 세계예요. 이성의 세계입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또 하나의 세계는 이 눈에 보이는 세계를 뛰어넘는 눈에 보이지 않은 초자연적인 영적 세계가 있는 거예요. 거기 누가 있느냐? 하나님도 있고 천사도 있고 귀신 사단 마귀도 있는데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럼 만성들이 없다 그래요. 뭐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공기가 움직여서 나뭇잎이 흔들면 보면 그거는 공기가 있다는 증거거든요. 또 하나는요 여러분 원자에 전자를 본 일이 없습니다. 전기가 저 뭔지 아세요? 전기는요 전자의 흐름이 저게 전기예요. 여러분 사랑의 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소위 우리가 세상에 있는 지식과 학문,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쓰여진 거 아닙니까? 성경 말씀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감을 준 거예요. 계시를 줘서 계시에 의해서 그냥 기록된 그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이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성을 초월하기 때문에 이성으로는 알 도리가 없어. 그래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믿는다는 것은 뭐냐?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 보이는 세계 이성에 이렇게 박스가 있거든요. 그걸 뛰쳐나와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로 뛰어올려서 영적 세계로 있는 그제로 그 말씀을 바로 기록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이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바로 연결이 돼요. 연결. 구체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십자가에 의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은요 사실은 하나님이시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과학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존재 실제를 증명할 도리가 없어요. 이 과학이라는 건 물질 세계를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과학으로 증명해라. No. 증명이 안 돼. 왜냐하면 과학은 물질을 다루는 학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이는 방법이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뭐냐? 교과서를 줬어요. 첫 번째 책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의 가장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의 1장 1절이 우리 믿음의 원천, 가장 첫 스타트예요. 태초란 말은 뭐냐? 하나님이 태초라는 것은 시간을 창조했어요. 태초, 시간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천, 천은 공간이에요. 공간은 이 우주의 공간이 무한한 공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무한한 공간을 창조를 했어요. 그럼 천지, 이게 물질 아닙니까? 하나님이요, 물질, 즉 에너지를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했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바로 과학의 3요소, 시간, 공간, 물질, 즉 에너지를 무에서부터 유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증명은 불가능하지만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방법이 가장 쉬워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말씀을요 많은 사람들 또 그냥 안 믿어. 그래, 하나님께서 증거를 또 보여준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만든 작품을 봐라. 작품. 작품이 뭔지 아세요? 우주 만물이에요. 자연 만물을 보세요. 얼마나 신묘막적합니까? 전 제가 나사에 나가가지고요 연구를 할 때요, 내가 뭘 연구하느냐? 과학의 연구는 발견이에요. 발견. 과학의 연구는 창조가 아니에요. 현미경 들다 봐가지고 뭐 찾거든요. 내가 뭘 찾느냐? 변하지 않는 과학 법칙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변하지 않은 과학 법칙이 있다는 것은 과학 법칙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는 변하지 않은 과학 법칙이 존재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요, 보세요. 우주 만물에 변치 않은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는요, 지혜에서 질서가 나와요. 혼돈에서는 혼돈만 나오는 거예요. 태풍 한번 불면 엉망돼 버리죠. 태풍엔 지혜가 없거든요. 우주 만물에 질서가 있다는 것은 질서를 창조한 창조주가 있다는 바로 과학적인 증거입니다. 저는 그전에는 전혀 교회를 안 나가는 무신론 과학자였어요. 미국 가서 박사과정 입학하니까 나이가 한 30 조금 되고 해서
집에서 혼인 중매가 왔습니다. 아버님 어머님께서 한 번도 안 본 신부감인데 서울에 있대요. 근데 저보고 이제 결혼을 제안해서 한번 직접 만나보고 싶었는데 왔다 갔다 하려니까 돈도 비싸고 저 집의 전통이 아무리 본인이 좋아하더라도 또 부모님이 오케이를 해야 됩니다. 제가 답하기를 제가 바빠서 한국 못 나가니 아버님 어머니께서 결정하시면 따르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소개하는 편집자가 프로포즈하라 그랬어요. 저 한 번도 안 본 심감한테 제가 소개 편집자가 되었어요. 제가 저 소개를 이제 하고 정성 써서 편집 써서 보냈는데 답이 안 와요. 낙심하고 있는데 한 두 달 뒤에 답이 오기를 자기도 지방끼리 알아서 중매 결혼인데 앞으로 결혼할 수 있고 없고의 가능성은 결혼한 다음에 교회를 나가야 된대요. 참 그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 나가면 해보질 않았거든요. 근데 결혼도 하고 싶고 해서 답하기를 내가 교회에 내가 한 번도 다닐 일 없지만은 나 결혼을 해서 우리 가정을 지켜줄 뭐 신이 있다가 뭔가 믿을 수도 있다. 이게 얼마나 애매모호합니까? 그래서 제가 약속 지키러 교회를 나갔습니다. 예배 드리러 간 것이 아니고. 근데 제가 문제는 뭐냐 하면은 과학자를 항상 따져보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조건 믿을 도리는 없고 내가 성경을 한번 연구를 해서 연구를 해서 과학자가 믿을 만한 근거가 있겠다 싶어서 성경을 딱 잡으니까요. 너무 두꺼워요. 어디부터 보느냐? 아무나 보니 신약의 부피가 딱 작더라고요. 신약을 딱 피웠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들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딱 들었는데 요한복음은 1장 1절부터 굉장히 이렇게 의미가 깊은데 잘 와닿질 않더라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1장 4절을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 그런 거예요. 전체 문맥을 딱 보니까요. 태초에 말씀이 있고 말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빛이고 빛은 또 생명 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야 어떻게 생명이 빛이 되어버리느냐. 과학적으로 볼 때 생명은 생명이고 또 빛은 빛입니다. 생명이 빛일 도리가 없어. 그런데 생명이 빛이라는 거예요. 야 요한복음은 정말 힘들구나. 왜냐하면 거기에서 말하는 빛과 생명은 과학적인 빛과 생명이 아니고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내가 그걸 안 받아들이니까요. 이걸 뭐 요한복음 1장을 아무리 읽어도 내가 도저히 깨닫지는 못하겠어요. 요한복음 1장을 읽다 1장 포기하고 2장을 떼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은 좀 내용은 좀 쉬운데 과학자가 볼 때는 문제가 참 많더라고요. 갈릴리가 아니라 우리나라 이제 포도가 떨어졌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예수님과 마리아가 초청되는 것이 문제더라고요. 이제 포도가 떨어져서 가져오면 될 거 아닙니까? 포도가 없다 이렇게 하니까 마리아가 하는 것을 보고서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라. 그런데 정말 그대로 했다고요. 어떻게 하느냐? 맹물을 큰 하늘까지 채우라. 채웠더라고요. 그걸 떠서 연회장한테 배달하라. 그대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결과가 참 놀랍더라고요. 또 온 물을 연회장이 맛을 보니까 더 맛 좋은 포도주가 되었다. 이 내용인데 과학자가 과학적으로 보인 문제가 참 많은 것이요. 물은 말입니다. 화학 방정식이 H2O인데 화학 방정식이 박혀버렸어. H2O가 C2, H5, H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말이 안 돼. 이건 말이 안 돼. 그래서 아내 보고 여보 내가 성경 말씀을 내가 공부를 좀 해보고 믿기로 했는데 성경 말씀은 진짜 믿기 힘들다. 왜 그러냐 그래요. 요한복음을 보니까 물이 금방 술이 되어버렸더라. 아내가요 성경 말씀 따지지 말래. 있는 그대로 믿으라 그래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해보자 싶어서 요한복음 2장은 도저히 못 믿으니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3, 4, 5, 6장을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더 큰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뭐가 나왔냐. 오병이어. 물이 포주 문제도 안 됐습니다. 보리떡 5개 고기 2마리를 받아서 축사한 다음에 배포를 했는데 남자만 5천 명이 먹고 또 더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과학의 가장 기본 법칙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그 시점에 성경 공부는 끝. 내가 이제 성경 공부하는 건 시간 낭비다. 내가 이거 시간 성경 공부하는 동안 연구를 내가 더 많이 하게 되면 유명한 논문을 쓰고 특허를 내가 많이 해가지고 왜 이 성경 공부에 시간 낭비냐? 아내 보고 여보, 내가 앞으로 약속대로 교회 출석은 하지만 뭐 믿으라고 하지 마세요. 딱 단념을 했어요. 단념은 했지만 그때부터 참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아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과학자인데 정말 눈에 보이지 않은 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십니까? 있으면 뭘 좀 믿게 하든지 좀 성경을 좀 알게 하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좀 공부를 좀 더 하게 하세요. 또 서점에 가서 온갖 책을 샀습니다. 뭐 성경과 과학과 신앙, 창조와 진리 온갖 책들을 내가 읽다가 보니까요, 제가 세상을 보는 눈이 과학자의 눈을 뛰어넘게 되었어요. 우주 만물에 변하지 않는 과학 법칙이 있어요. 유전 법칙도 있고 중력 법칙도 있고 질서가 있고 유전 정보가 있다는 걸 내가 다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직접적으로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창조한 과학의 법칙을 따지고 따져보니까 영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것이 과학적 논리에 더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 한 1년 반 뒤에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는 과학적 증거와 논리 수없이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딱 믿으니까요,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어졌어. 그전에는 이 렌즈를 하나님이 없다는 렌즈를 끼고서 세계를 봤어. 그 다음에는요,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창조적인 이 렌즈를 보니까 이 우주 만물이 너무너무 신묘막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보게 되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나타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은 나타난 것을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즉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 능력에 의해서 이 모든 만물이 창조가 되었다고 성경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우리 믿음의 말입니다. 창조부터 시작을 하지 않으면요, 믿음의 근거가 뿌리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의 1장 1절은요, 과학적으로도 사실이고 역사적으로도 사실이고 우리의 삶의 근본 스타트가 바로 창조를 믿는 창조주에서 신앙을 해야만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갔냐에 대해서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 창조가 된 우리 이 모든 세계가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붕괴가 되어버렸어. 설명에서 탁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엔트로피 법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무너진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무너진 세계가 생명의 이제 이 무질서에서부터 질서로 바뀌어지는 거. 이 엔트로피는 파괴 타락이고 다시금 신트로피는 질서 세계로 다시금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크리스천을 통해서 무너진 세계가 다시금 신트로피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요, 새로운 삶으로 거듭날 때 그것도 생명의 신트로피입니다. 또 자기가 신트로피에서 이제 자기가 변화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전도를 해. 그것도 전도도 신트로피의 역사예요. 저는 이 신트로피 무브먼트가 전 세계에 다 퍼져서 이 타락된 이 세계가 다시금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무브먼트가 우리가 꼭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무신론자를 전도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있어요. 전도할 때요, 가장 첫 번째 전도 방법은요, 창조를 믿게끔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그냥 믿으라면 뭘 믿어요? 저는 창세기의 1장 1절을 전도의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전하는 말씀으로 선포를 해야 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변명하지 않아요. 성경은 처음부터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창조주를 제첫번호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적으로도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것이 과학적인 논리에 더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뒤에 부활하셨다.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성경 전체 우리가 내용이고 그것이 전도할 때 가장 핵심인 겁니다. 예.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은요, 잘 믿어지다가도 어떤 때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당연해요. 우리가 요 사실은 믿음이,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영적인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이걸 가장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바로 사단의 세력이에요. 또 이렇게 영적인 우리가 싸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싶은데 이걸 자꾸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어쩌면은 우리 논리가 네가 뭘 믿는 거냐, 자꾸 우리를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믿고 싶어요. 근데 저한테 의심이 생겨요. 의심을 주는 거는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지 못하게 하는 어쩌면 그 어두움 세력이 우리가 믿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저도 과학적으로 볼 때, 제가 70년에 교회 나가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믿고 예수 거듭나게 된 것은 74년에 예수 영접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하고 이게 믿지 않을 지게는 다시 성경을 다시 읽었어요. 성경, 그러니까 우리 과학적 논리는 우리가 이성이 지배하기 때문에 과학적 논리, 이성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가 힘들게 되어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이걸 다시금 우리가 믿는 경지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으로 컴백을 해야 돼요. 어디까지 컴백하느냐? 창세기의 1장 1절까지 컴백.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로,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다시금 믿음이 회복될 겁니다. 우리 믿음은 보는 것들에 치사하고 보지 못한 것 증거라고 안 했습니까? 우리가 믿으면은요, 증거가 우리 생활에도 일어나고 실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신트로피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그것이 바로 엔트로피거든요. 엔트로피, 무질서거든요. 우리가 너무 타락돼서 부정부패, 이것이 바로 질서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질서가 다시 회복돼야 돼요. 이걸 다시금 이렇게 바꾸는 것이 바로 신트로피 무브먼트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정직해야 합니다. 좀 세상과 차별하는 거예요. 신트로피 무브먼트의 주인공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신트로피 무브먼트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